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9월 9일 연중 제22주간 토요일입니다. 당신께 온종일 부르짖사오니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에 참례하는 우리 모두와 생미사 연미사에 청원하신 지향에 따라 미사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죄타시오 죄타시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느님, 저희에게 하느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심으시어 생생한 믿음으로 은총의 씨앗이 자라나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일 독서는 사도 바울의 콜로새서 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한때 악행의 마음이 사로잡혀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고 그분과 원수로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그분의 육체로 여러분과 화해하시어 여러분이 거룩하고 흠없고 나무랄 데 없는 사람으로 당신 앞에 설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다만 여러분은 믿음의 기초를 두고 꿋꿋하게 견디어내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희망을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복음은 하늘 아래 모든 피조물에게 선포되었고 나 바울은 그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보라, 하느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보라, 하느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하느님, 당신 이름으로 저를 구하시고 당신 권능으로 제 권리를 찾아주소서. 하느님,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제 입이 아뢰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소서.
보라 하느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보라 하느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주님은 내 생명을 떠받치는 분이시다. 저는 기꺼이 당신께 제물을 바치리이다. 주님 좋으신 당신 이름 찬송하리이다. 보라 하느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가로질러 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뜯어 손으로 비벼 먹었다. 바리사의 몇 사람이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째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한 일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사제가 아니면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빵을 집어서 먹고 자기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교우 여러분, 무엇인가 정보를 알고 싶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네, 스마트폰을 딱 꺼내서 검색을 하면 되죠. 이처럼 참 우리는 정보를 검색하기 용이한 스마트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식별함에 있어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특히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과정은 매우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토대로 믿는 이들은 어떻게 식별해야 할지에 관한 식별 기준에 대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독서 말씀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그분의 육체로 여러분과 화해하시어 여러분이 거룩하고 흠없고 나무랄 데 없는 사람으로 당신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신앙의 진리를 알아듣게 됩니다. 한편 바오로 사도는 다른 곳에서 즉 코린토 이서에서 다음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러한 신앙의 진리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시기에 그분과 함께 있으면 그분 안에 있으면 종래 우리가 해오던 것들 또한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안식일이라는 구약 성경의 제도조차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새롭게 해석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가르침, 즉 복음이 우리 삶의 식별 기준이라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우리네 삶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구체적인 것 하나하나를 어떻게 하라고 우리의 귀에 대고 직접 말씀해 주시지는
않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는 묵상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진지하게 성찰해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복음의 의미를 연구하고 복음이 오늘날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를 헤아려 보면서 또한 이를 우리 삶의 영역으로 가져가려는 치열한 노력을 통하여 우리는 이 시대의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과 복음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그분의 육체로 여러분과 화해하시어 여러분이 거룩하고 흠없고 나무랄 데 없는 사람으로 당신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구워둔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 제사로 거행하는 구원의 신비가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의 눈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랑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분을 저희에게 구세주로 보내셨으니 그분께서는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에게서 사람으로 태어나셨나이다. 성자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십자가에서 팔을 벌려 백성을 아버지께 모아드리셨으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한 목소리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알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주님,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위해 간직하신 그 선하심 얼마나 크시옵니까? 그리스도의 몸. 아멘.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식탁에서 성취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이 성사임으로 형제들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